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서울의 롯데월드타워입니다. 무려 지상으로부터 555m나 되죠. 그런데 이것은 틀렸습니다. 대관령에 사는 철순의 집이 더 높을 거예요. 대관령은 해발 700m에 있거든요. 이 미친놈아, 누가 높은 걸 해수면에서부터 재냐고. 맞아요, 그렇죠? 그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인가요? 해발 8848m의 에베레스트 산인가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은 해발 5364m의 티베트 고원에 솟아있습니다. 그래서 평지에서부터 오른다면 해발 5895m의 킬리만자로가 훨씬 높습니다. 평원에서 4877m나 되거든요. 선생님, 당연히 산 높이는 해수면에서부터 재야죠. 그런데 해수면의 높이는 제각각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의 뿌리에서부터 잰다면 하와이 섬의 마우나케아 산이 가장 높고, 지구 중심에서부터 잰다면 남미의 침보라수 산이 가장 높습니다. 가장 뭐뭐하다라는 것은 항상 기준에 따라 바뀌기 마련입니다. 과학을 가장 잘하는 건 제가 아니지만 오징어 묵국을 잘 끓이면서 3D 그래픽을 다루고 과학을 가장 잘하는 건 저일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최고가 될 수 있어요. 아닌가요? 엄마에게 우리는 항상 최고였잖아요.